야, 내가 진격의 거인이랑 장송의 프리레 재밌게 봤거든? 다른 거 애니메이션 볼거좀 있냐? 아이씨! 님들, 갑자기 궁금한 거 생각났어요. 일기, 닥터스톤, 상영회, 확정됐죠? 이거 같이 보면 존나 꿀잼일 것 같은데, 뭐 이런 거 없나? 좀 현실, 고치더라. 던전. 옛날 케이블 만화, 검정 고무신. 검정 고무신 이런 게 진짜 재밌어. 드립치기가 최적화돼 있잖아요. 몰래 그 라면 처먹는 새끼들이었나? 그 냄비에 그 든 거? 그 새끼 나올 때 씨발 채팅창 반응 상상만 해도 도파민 존나 뿜어져 나오네. 라면 거지. 만찐 두박 나올 때 유유유 숫자만 상상해봐도 도파민 나오잖아. 그런 맛이 있어야 돼. 던전밥은 뭔가 있을 것 같아. 밥 나올 때 캬씨 요건 괜찮은 것 같긴 하다. 야, 나 사람인데 보트 친구랑 같이 볼만한 애니 추천 좀. 내 메이드 이너비스가 야, 나 사람인데 이거는 못갚치기 하려고요. 요즘에 AI 좀 무서워 나. 그래서 미리 버릇들여 놓는 거예요. 나 할아버지 되면은 좀 얘네 기어 오를 것 같아갖고 미리 좀 센 척하는 거예요. 헌터 바이 헌터, 원피스, 진격의 거인, 나루토, 풀 메탈 알케미스트. 이거는 처음 들어보는데? 아 씨발, 너 뭐냐? 아, 금속의 모습. 그러면 조금 더 좁혀보게 친구들이랑 드립치면서 같이 웃으면서 볼만한 애니 추천 좀 해봐라. 너무 메인픽 말고. 엄마, 네가 아무리 거부해도 고우트를 걸을 수. 와, 어느 날 우리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. 저 뭐냐? 결국 챗GPT가 떠 먹이네. 크크크크. 이게 도대체. 와, 근데 드립 생각나긴 하는데 뭔가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. 그럼 이렇게 물어보자. 야, 내가 진격의 거인이랑 장송의 프리레 재밌게 봤거든? 다른 거 애니메이션 볼 거 좀 있냐? 아이씨, 새끼 자꾸만 껴넣는데요. 밑장 가는데요 자꾸? 누구니 내가 있나? 아, 이러면 4점. 얘가 좀 멍청해서 그런 거지? 나 참을게요. 얘한테는 좀 스윗하게 하자. 얘, 진격의 거인이랑 장송의 프리레 내가 재밌게 봤거든. 점점 두 개 쳐주자. 다른 애니메이션 뭐 있을까? 이쯤 되면 한 봐주고 쳐내라. 진격의 거인이랑 장송의 프리레 내가 재밌게 봤거든. 아! 시발람툰 추천하는 거 봐라. 아니 개새끼야. 세카이다 랭킹 주치. 씨아, 그만하라고. 키싸워요 얘. 풀 메탈 알케미스트 브라더우드가 뭔데? 아니 이거 몇 화까지 있는데요? 아, 아니 64화 장난하냐고. 그러면 상영회로 적합한 길이가 한 어느 정도 되지? 그래도 30화 이하 정도로 나오는 게 낫겠지? 30화 이내 볼만한 애니메이션 좀 추천해줘. 너가 한 거 너무 긴 것도 있어. 챗GPT 이 새끼 안돼! 안돼! 벌써 인간 감정 나나치! 오, 이 새끼 좀 안 해? 너 좀 한다? 슈타인즈 게이트랑 메이드 웹스 들어가 있어? 나나치 대체한테 물어볼 때 너가 일본 애니메이션에 빠삭한 덕후라고 생각하고 답변해 줘라고 붙이면 답변 근쌤처럼 잘해준다. 너가 일본 애니메이션 덕후라고 생각하고 애니메이션 전해줘. 이 새끼 17루. 아 진짜, 아 존나 근쌤 같아. 아 얘 왜 이래. 그만 얘기해. 아 그만 얘기해. 애니 추천해 달라고 하자. 아니 그만 얘기하라고. 아니 이 새끼 진짜 근쌤처럼 해요. 이 새끼 무시해요. 존나 신났다 얘. 야, 그러면 애니메이션 명작 순위 10위까지 불러봐. 진지하게. 너가 덕후라고 생각하고. 이응 이응. 어? 야이씨 떡새끼야. 아니 헌터바이헌터가 밑에. 와, 원펀맨도 넣었네. 드래곤볼 어디 갔는데.
단속 노조 아닌 척 하려고 은근슬쩍 스리슬쩍 이 새끼 절대 1번에 안 넣고 씨발 끝까지 지 존심 지키려고 맨 마지막에 끼어넣으려고 억지로 너 음성인식 하고 있지 씨발 일부러 얘 밑에 넣었지 너 나 긁히라고 어? 나 GPT한테 궁금한 거 생겼어 장송의 프리랜 전투력 순위 5위까지 불러봐 어? 이것도 해줘? 와 야 잘해? 프리랜, 힌멜, 아이젠, 헤른, 슈타크 한 명 없는데요? 가족사진에? 강철의 연금술사가 도대체 왜 명작인데? 어? 참나 아 나 이 새끼 당황시키게 하고 싶은데 설명은 AT6랑 똑같은데 어? 아니 서게니 말고 넷플릭스에 있는 메인 얘 나락감지도예요? 드래곤볼은 전투와 모험을 좋아하는 팬들에게 강철의 연금술사의 깊이 있는 스토리와 캐릭터로 선호하는 팬들에게 큰 만족을 줄 것입니다 얘 근데 좀 대답이 논리적으로 하긴 하는데? 경쾌한데? 괴롭히기 싫어졌는데? 요 정도면 대답이 되긴 했는데? 돈 내라고요? 돈 내야 이제 쓸 수 있어요? 3.5로 다시 내려간 건가? 있잖아 나 룩삼인데 나 알아? 나 방송 해독으로 서버 낭비나 시키죠? 아니 결제 안 해서 그럼 크 너 씨 새끼 일부러 그럼 너 공역 중이라고 알아? 너 따윈이라고 알아? 와 진짜 인터넷 방송 모르냐? 끝까지 새끼 직각은 날 거다 이은이 룩삼이 방송에서 애니메이션을 본데 무슨 애니메이션이 좋을까? 너가 한번 추천해줄래? 룩삼은 진격의 거인과 방송의 프리랜이란 애니가 재밌었대 다른 거 보고 싶대 좀 추려서 추천해봐 애절까고 안녕하세요 근쌤입니다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 추천드려요 어? 뭐야 씨발 중요한 건 30화 이하여야 한다는 점이야 다시 줄여서 추천해줄 조금 초과하지만 매우 추천할 만한 작품이야 야 이거 똑똑한데? 소신도 있는데? 이 애니메이션들은 모두 30화 이하로 짧은 시간 안에 몰입해서 볼 수 있는 작품들입니다 뭐 요 정도를 추천해주네요 그러면 여기서 갈드컵 한 번 더 강철의 연금술사 vs 코드기어스 이거 진짜 답을 명확하게 내려줬으면 좋겠어 힘들겠지만 부탁할게 나 오늘 결제했어 마도카는 방송용이긴 함 나나나 제발요? 조건을 정해줘야 된다고? 어? 아 최종결 어 뭐야 이 새끼 아니 그 정도란 말이야? 아 이거 신기하다 아 얘 대답도 해주는데요 님들? 가사 써달라고 해보자 가사 써달라고 하면 얘가 써주기도 하나? 내가 힙합 앨범을 내고 싶은데 가사 쓰기가 귀찮아 너가 대신 써줘